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고종의 흔적이 가득한 덕수궁으로 나들이 어떠신가요?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서양식 건물 석조전에서는 해가 지면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고종이 즐겨 마시던 커피도 맛보고 고종의 꿈을 담은 뮤지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제의해 헐린 뒤 유원지가 들어섰던 대한제국의 외교무대 돈덕전이 100년 만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당시 타일과 조명, 가구 그대로 장식됐습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동시에 기억을 잃고 다시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30일입니다. 배우 강하늘과 정소민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연을 펼쳤습니다. 영화 크리에이터는 AI와 인류의 전쟁을 그린 SF 블록버스터 작품인데요. 까까머리에 커다란 눈망울 가진 8살 소년이 인류를 위협하는 AI 무기로 등장합니다. 한평생 실로 그림을 그린 거장들의 예술 인생이 펼쳐집니다. 1970년 내 국내 처음으로 섬유 예술을 소개한 이신자의 대규모 회고전, 실뿐만 아니라 밀가루 포대, 방충망, 벽지 등 일상의 재료들도 예술로 끌어들였습니다. 자수와 불화를 결합한 불화자수의 대가, 국가 무형문화재 최유현 씨의 70여 년 자수 인생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3년에 걸쳐 완성한 팔상도가 눈길을 끕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